치열한 전장 속. 급히 달려오는 한 남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인데요. 그 순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번에도 아무 누구 하지 못했어. 꿈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무사하실 겁니다. 아내인 민 씨가 그런 글을 달래주죠.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두려움에 떠느니 살 계책을 궁리하십시오. 미안하. 내가 또 못난 모습을 보였구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전 그리 믿습니다. 한편 이성계가 장군들을 불러 모으는 사이, 아버님, 장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왕은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고 있었는데, 최영이 직접 말려보지만, 폐하, 아무래도 저들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사옵니다. 소장이 직접 군사들을 통솔하게 싸웁니다.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만 좀 하시오. 장군은 내 곁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소. 이제 곧 진군 할 것이오. 하오나 폐하. 그만하시오. 폭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죠. 이번에도 진격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 이번에도 감히 내 명을 거역한다면 내 목을 벨 것이. 이렇게! 같은 시각 개경으로의 회군을 결정하는 이성계. 모두 날 따르는 걸로 알겠소. 이제 우린 개경으로 돌아간다. 지금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실로 미친 짓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가리켜 고려의 장수라 하겠는가? 당장 병사들을 깨워라. 동이 트는 대로 곧바로 출발한다. 예, 장수! 두 아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지만, 서경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형님들은 어찌하실 겁니까? 거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네 형들의 목숨은 하늘에 맡기자. 첫째인 방우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오? 전쟁의 참화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려면 회군 밖에는 답이 없다. 형님, 이렇게 처자식을 얻을 만큼 키워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본의 아니게 역적의 오명을 쓰게 되실 아버님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사이 방원에게라도 전령을 보내지만, 개경에 있는 방원이한테 전해라. 내가 회군을 단행하였으니 군사들에게 잡혀서는 안 된다고 전해라. 우왕이 측근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리석은 놈. 이성계가 개경의 핏줄들에게 보낸 전령인 것 같습니다. 이성계 반역을 구해야 한다. 결국 소문으로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죠.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사이좋게 놀고 있거라. 네. 네. 유모. 예. 자, 들어가자. 한데, 집안이 왜 이리 조용하오? 소문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더니 결국 모두 도망쳤습니다. 자기들 목숨까지 위태로우니까요. 우선 가족들 먼저 피신시키고, 그럼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해주오. 아무래도 무언가가 임박한 것 같소. 그럼 서방님은요? 혼자 남아 이곳을 지키기로 하는데, 배경 사람들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친정으로 출발하시오. 잠시만요. 오늘은 말을 타고 가십시오. 조심하세요. 부인도 조심하시오. 이성계 군대는 위화도에서부터 회군을 시작하고, 곧 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보거라. 반란을 일으켰사옵니다. 유동정벌군 전체가 지금 개경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어서 개경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이성계 이놈이! 이성계의 두 아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가서 이성계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어서! 예, 폐하. 그렇게 쉽게 당할 리 없었죠. 죽었습니다! 영님들이 죽었습니다. 이성계 장군 아들들이 자결을 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하며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어떻소? 그 왜 고지식하게 죽을 생각만 하시오? 살아서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자, 가십시다. 대체 이게 뭔 일이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던 최영. 폐하, 어서 움직이셔야 하옵니다. 움직이면 오만의 군사들을 무엇을 감당한다 말이야? 직접 나서서 막아보기로 합니다. 소장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역적인 무리가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알았소. 갑시다. 한편 꿋꿋하게 할 일을 하던 도중 이성계 그자가 역심을 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아버지의 소문을 듣게 된 이방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떡합니까? 부경이나 하는 거죠. 하긴 바뀐다 해도 왕이 바뀌고 권신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바뀌는 일은 없지요. 그로 인한 화풀이가 계속되었지만 무슨 일인가? 퇴청하시기 전에 재결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내일 하겠네. 오늘 정결을 내려주십시오. 이정마! 아비가 욕심을 품었다더니 너도 위아래가 아주 없는 놈이구나.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아버님이 반역을 도모하신다면 나도 기꺼이 거기 동참하겠소. 뭐래? 이방원 너희? 그 순간 이방원을 찾아라! 그자가 역적 이성계의 아들이다! 이자가 이방원이요! 잡다! 잡아! 급하게 도주를 시도하죠. 갈래길에서 고민하던 그 시각 지금은 아버지한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로 가자. 이방원의 처가도 조사에 들어가지만 뭐 들었느냐? 빨리 움직여라! 예! 그만하고 돌아가시지요. 이만큼 뒤졌으면 충분하지 않소. 아내 민씨의 의연한 대처 덕분에 정녕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오? 아침에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말한 게 답니다. 필요하시면 절 데려가시지요. 며느리도 엄연한 전주희씨 가문의 일원입니다. 겨우 의심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냥 가십니까? 닥쳐라.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천으로 가자. 거기 이성계의 식솔들이 살고 있다. 늦은 밤 진영을 설치하고 오늘 딱 하루 만에 백리나 행군을 했어. 열흘 안에 이 개경도 포위할 수 있을 거다.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한 이들. 식구들 걱정 안 해도? 난 솔직히 걱정되는구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아, 그런 거 다 가고서리 형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다. 성님 미안하오. 내가 괜히 미안하오.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언젠가는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거다. 회군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지만 가고까지 하면서니 이리 회군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뭐요? 아색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니 이러려고 하는 거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때 아빠! 아버님! 아버님! 아빠! 인질로 잡혔던 두 아들과 재회하게 되고 방가가 세운 개척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 이거 사지에서 살아 돌아오는 아새끼들 이 한 번 알아주지도 않으시매. 아, 그 성님도 참.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죠. 강원이 너도 무사해야 한다. 그 시각 가족들과 함께 도주 중인 이방원. 이제 됐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제가 숨겨놓은 말들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밤새를 맞더라도 산길로 가자. 잡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하자. 덕분에 추격을 피하게 되지만 철현에 있는 전장도 텅 비었습니다. 뭐? 동북면으로 향할 거다. 동북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네! 곧 상황은 역전되고 마는데 두려움에 떠는 가족들과 달리 아버지가 정말 폐하의 명을 거역했다더냐. 아버지가 정녕 역적이 되셨단 말이냐. 예. 나무관세한 모습. 폐하 곁에 붙잡혀 있는 방우와 방관은 어찌 되는 것이냐. 살아날 방도를 찾아냈을 겁니다. 자네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 쉽게 말하는가. 강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역적이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하나입니다. 더 큰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역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역적입니다. 나?
중간 세무사. 다음 날 빠르게 군사를 모으며 수레를 더 가져오라. 어서 움직여라. 예! 예! 역시 최영이구나.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수많은 군사를 모아 일전을 준비하다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언제 전투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래 가자. 전쟁 준비를 마친 최영. 이는 이성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준비됐습니다. 공격 준비됐습니다. 장군, 송구합니다. 두 분 부인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저택은 텅 비어있고 말발굽만 어지럽게 나있었습니다. 인질로 잡혔음을 예상하지만 아무래도 최영의 군사들이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인질로 잡혀있을 겁니다. 지체 없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준비해라. 그렇게 공격이 시작되고 까지 모든 전투에 뛰어들죠. 저들도 누군가의 핏줄이다. 그런데도 회군하라는 내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 날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알겠느냐? 예. 가라. 공격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개경. 늦은 밤까지 전투는 계속되었는데 끝까지 나서서 싸워보지만 이성계의 기세를 누를 수는 없었고 결국 궁지에 몰리고 옵니다. 계산아! 앞으로 어찌 되는 것인가? 그대가 왕이 되는 것인가? 하늘이 결정할 겁니다. 오셔라. 예. 이후 남은 사람은 바로 장군! 일단 잠시 물러나 있기로 하죠. 일단 궁궐에서 나갑시다. 명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님, 무슨 일이냐?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방원이도 왔습니다. 동생들도 다 왔습니다. 모두 살아있습니다. 곧장 그들에게 향하는데요. 아버지! 그래, 잘 들어왔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소. 아버지, 고맙다. 서기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을 함락시켜 이성계 가문은 난세의 경랑 속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제야 웃음을 보이는 이성계. 따뜻할 때 어서 드십시오. 그래, 어서들 먹자. 잠시 한숨을 돌리고 이렇게 모두 무사히 모여 앉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우리가 한 핏줄이고 한 가문이란 사실을 잊지 말거라.
자식들과 군영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난 이만 군영으로 가봐야겠다. 너희들도 함께 가자고. 이방원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군사들을 이끌진 못하더라도. 넌 쉬었다가 등청하거라. 단번에 거절당하고 말죠. 아버지, 내 말 들어라. 아버지가 이러는데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방원이한테도 일을 좀 맡기시죠. 방원이까지 이번 일에 발을 담그게 하고 싶지 않다. 방원이는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방관은 이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갈수록 편애가 심해지시는군요. 너? 방원이가 과거에 급제한 그날부터 그놈은 늘 특별대우였습니다. 집안의 핀객이었단 말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걸 달리 생각해 하는 겁니까? 저놈이 그대... 그렇게 방원은 혼자 남게 되고 아직도 지난밤의 전투가 다 수습되지 못했구려. 예.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조금도 돕질 못하게 하십니다.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죠. 아버님은 서방님을 정말 아끼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아버님은 왕명을 어긴 장수이십니다. 헌데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어찌 그 일에 가담하겠습니까? 언젠간 부름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부수로 봐야 하는 시국이니까요. 아내는 그런 글을 위로해 줍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인은 늘 나보다 한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발걸음은 이렇게 늘 나란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아버님 댁으로 대청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시오. 예. 한편 서둘러 군영으로 복귀하게 되고 참부 본선세 고생하셨습니다. 정도장과 정몽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소. 그래도 이렇게 두 분 얼굴을 보니 이제 좀 살 것 같소.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고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왕의 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보다 개경 백성들의 민심부터 어루만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둘을 모두 해야 된다고 들리는군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하죠. 그런 다음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결심하신 대로 백성들의 열망에 화답을 하셔야죠. 무너진 채들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허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 분이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모든 이견에게서이다. 그날 이후 달라진 시선들로 인해 자, 이만 가세. 가세. 답답함을 비치던 그 시각 다들 두려운 눈으로 날 피하더군요. 서방님께서 힘드셨겠습니다. 다만 답답할 뿐이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저 이성계 장군의 아들일 뿐이요. 마치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성계의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그래,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폐하의 교서를 청하고 있어옵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하더냐? 이것들이옵니다. 왕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힘없는 왕이 뭘 어쩌겠느냐. 다음날 바로 원하던 교서를 받게 됩니다. 해군을 이유로 파직하였던 모든 장수들을 복직시킬 것이며 그리고 간족 최영을 고병현에 유배토록 명하노라.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고만 최영. 그로 인해 백성들은 슬픔에 잠기고 말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때 수상한 자들을 복역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왕의 계획이었고 미안하오 최영 장군. 내가 장군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날 밤 급습을 시도합니다. 고란에 남아있는 환관들은 빠짐없이 보였사옵니다. 다들 각오는 되어 있느냐? 절대로 살기를 바라지 마라. 역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의 남은 가족들은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가자. 같은 시각 형들을 찾은 이방원. 방원이 네가 여기 웬일이냐? 대청하고 집에 있다가 잠시 와봤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근데 형님들 궁궐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는 부대가 없을 거다. 서둘러 상황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병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폐하께서 다른 마음을 품으시면 글쎄 듣기 싫다.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형님들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참이나 처참으라. 자기 형님
채영도 없는데 폐하 혼자서 무슨 일을 도모하겠느냐. 아오라, 너 그만 돌아가거라. 결국 혼자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연기 전해가 부릴 수 있는 병사가 몇이나 되는가? 가별초 장졸 50입니다. 그럼 모두 데리고 날 좀 따르게. 잠시 후 왕은 이성계의 집을 습격하고 기습니다! 왕아! 놈들을 빨리 죽여라! 어서 이성계를 죽여야 한대! 아치를 들어서지 못하게 하라! 때마쳐 이방원도 그곳에 도착하는데요. 과연 이방원은 급습을 막고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앞으로 조선 건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장영실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대하 드라마로서 여말 선초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리더 이방원의 모습을 다루고 있으며 정통 사극답게 역사적인 사실에 더욱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과거 초반부 천천히 진행되었던 사극들과는 달리 빠른 전기와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진 이 작품은 8회 만에 시청률 10.2%를 달성하며 인정을 받고 있죠. 대하드라마답게 상당한 돈과 시간을 들여 제작된 만큼 좋은 퀄리티를 보장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재미는 물론 엔딩 다큐를 통해 역사적인 지식까지 전달해주는 드라마 태종 이방원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